오늘 또 이 겨울을 또 따뜻하게 녹여줄 아티스트를 한번 모셔야죠. 한번 전화해볼까요? 네. 여보세요. 쌤님. 네. 뭐 하세요? 저요? 저 뭐 그냥 있어요. 인생이 지루하세요? 뭐라고 잘 안 들려. 아, 노실래요? 뭐라고? 노실래요? 네, 노실래요? 좋아요. 네. 일로 나오세요. 네. 선생님? 어머나!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누구신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일단 오셨으니까 우리 또 모에나와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에나와 신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스텔라장입니다. 예! 사실 제가 오늘 조금 긴장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스텔라 장님 오신다고 해서. 왜요? 저 불편하세요? 아니, 오빠가 언니를 이제 내가 섭외했다고 하니까 되게 긴장된다 하더라고. 왜지? 천재 뮤지션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네, 좀 리스펙하고 있는. 똑똑한 것... 사람한테 약간 불편함을 가지는. 무슨 소리예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아무튼 그런 네 사연이 있었습니다. 모에나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저 혜경이 편 봤어요. 혜경이 편도 보고 그리고 뭐 오빠야 부르시는 것도 봤고. 아, 현이. 네. 어떠셨어요? 되게 뭔가 준비를 많이 하신다. 아, 프로그램 자체가? 네. 그래서 나도 더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 생각보다 조금 뭔가 많다. 싶었나요? 아니 뭐 그렇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 얼마 전에 치즈를 만났어요. 근데 이제 그 이거를 하게 됐다. 이제 이거를 간다 했더니 아 그거 그냥 부담없이 갔다 오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그냥 네 별 생각 없죠. 감사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네 와서 그냥 놀다가 가는 겁니다. 아 맞아요. 사실 여기 나오시는 대부분의 친구분들이 친분으로 저희가 섭외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뭐 다시 친분을 쌓을 때까지 시즌2를 못하는 뭐 그런 건가요? 사실 이제 앞으로가 좀 걱정되긴 하거든요. 아 위기예요 약간? 위기가 아니라 결말이에요 이게. 위기 절정 결말. 지금이 절정의 끝물이거든요. 네. 그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뭐 오늘을 살고 봐야죠. 그쵸. 내일은 내일 해야 되겠죠. 멋있다. 네 오늘 스텔라장님을 또 위해서 저희가 또 웰컴 에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웰컴 에이드 어떤 에이드죠? 유니콘, 네, 레인보우 유니콘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왜냐면 좀 다채로운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그래가지고 제가 스텔라장님의 음악을 좀 들으면서 어떤 에이드가 어울릴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정말 다채롭더라고요. 곡마다 정말 다양한 또 색깔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다양한 색깔을 짠! 뭐 들어있는 거예요? 정말 다양한 게 들어가 있어요. 시럽! 네. 우리가 또 웰컴 에이드도 내가 쓰니까 이제 근황 토크를 좀 해볼까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요? 저 굉장히 정신없게 지내고 있어요. 제가 10월까지 이제 회사에 있다가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제 첫 스케줄이에요 이게. 제가 독립해서 나와서 그래서 오늘 이제 꽃다발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이거 꽃처럼 아름다운 에이드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 뭐지? 지금 오늘 같이 오신 매니저님도 오늘이 첫 저랑 같이 오는 스케줄이고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질문 드릴게요. 일명 요즘 Q&A인데요. 그냥 스텔라장 씨의 요즘에 대한 질문을 다 드릴 겁니다. 그러면 요즘 하나씩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요즘 제일 자주 하는 말은? 왜 못해? 아 네. 요즘 많이 먹는 것은? 빵. 요즘 산 것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전기모기채. 요즘 자주 만난 사람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 요즘 많이 하는 생각은? 어떻게 다 하지? 요즘 뭔가를 부러워한 적이 있다면? 젊음. 요즘 많이 듣는 노래는 있다면 한 소절. 노래 안 들어요. 나도 안 들어. 마지막 꼭 하고 싶은 스텔라장 씨의 요즘 이야기. 그냥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요. 네, 우리 아버지 같아. 그니까.
네, 이제 본격적인 토크를 좀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우리 스장 씨의 남다른 생각에서 나오는 재밌는 노래 제목이나 가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노래 제목 토크를 준비했습니다. 빠밤. 빠밤. 여기에 이제 스텔라장님의 노래 제목들이 적힌 카드가 있어요. 뒷면에는 퀴즈가 있는데요.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뒤집어서 이제 노래를 한 소절씩 좀 요청을 드리면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노래들이 다 명곡들만 있습니다. 이 셀렉을 어떻게 하셨는지 참 궁금한데. 아, 저는 개인적으로 저 오렌지 저 노래 너무 좋아해요. 아, 그럼 그거부터 할까요? 네. Orange, you're not a joke to me. Yeah, yeah, yeah. 이 노래를 만든 계기는? 이 곡은 그 아까부터 얘기하신 컬러스 있잖아요. 그 곡에 맞아. 다양한 색이 나오는데 이제 오렌지가 안 들어가서 맞아. 그 오렌지 대변인들의 댓글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을 좀 풀어주고자 이제 그렇게 만든 곡이고요. 그 다음 질문은 서운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때요? 근데 서운하다? 그 서운한 포인트가 뭔지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오렌지 왜 안 넣어줬어? 서운해요. 그건 귀엽죠. 그거는 이제 그래 서운해? 미안해. 내가 노래 만들어줄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해결책까지. 그게 오렌지면 귀엽잖아요. 근데 이제 막 내가 들었을 때 나는 별로 서운할 일이 아닌데 그걸로 너무 서운해하는 누군가가 있다 하면은 뭔가 표면적으로 그 서운함을 챙겨주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지만 뭔가 약간 서서히 멀어질 수도 있는.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저 NTP예요. I'm a villain 까지. 뭐야. 왜 아닐 거라 생각해. 밀당을 굉장히 잘하세요. 내가 만난 내 인생 최고의 빌런은? 그 제가 독서 토론 모임을 하거든요.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이 모멸감이라는 책인데 모멸감. 네. 그래서 그 모멸감을 살면서 정말 크게 느꼈던 적이 한 번 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다른 애들 다 있는 곳에서 저를 일으켜 세워가지고 면박을 줬던 선생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때는 뭔가 그렇게 엄하게 나를 가르쳤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조금 뭐 그래도 더 나은 사람이 되었겠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린 마음에 근데 지금 이제 서른이 넘어서 생각을 해보니 정말 잘못된 교육자였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뭔가 그분이 그게 좀 기억에 많이 남아요. 제가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해외여행을 갔는데 이제 뒷자리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자고 있는데 계속 이제 뒤에서 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가 있나? 예. 네, 그래서 이제 봤는데 그 옆에 앉아 계시던 분이 자리를 옮겨서 제 거를 계속 이렇게 바로 차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자리가 거기신가 보다. 불편한가 보다. 그래서 이제 뒷자리가 빈 자리에 가서 앉아서 뒤로 젖히고 자고 있어요. 근데 또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뒤에 봤더니 따라서 옮겨서 이걸 발로 차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 근데 정말 죄송한데 혹시 이렇게 조금 발로 안 차시면 안 되냐. 그랬더니 이제 누가 이코노미 속에서 등받이를 뒤로 젖히냐. 비행기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커플이었거든요, 심지어. 근데 그 여자분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저를 발로 차신 거예요. 심지어 발을 이렇게 머리 쪽에 이렇게 대고 제가 이제 그냥 조용히 넘어갔는데 그때는 조금 바꾸자 그러지. 그럼 건데. 그러면은 약간 빌런의 프리퀄 같은 곡이 있어요. 이거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늘 사랑스러울 수 있어 이런 곡이에요. 내가 봐도 나 지금 좀 정 떨어졌겠지 생각한 적이 있나요? 나에 대해서 별로 정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사나 봐. 기억이 안 나네. 거죠. 근데 약간 자아성찰이 안 되는 걸 수도 있잖아요. 당신 있어요? 저는 되게 생각 없이 툭툭 뱉는 말들이 되게 많은데 내가 정말 생각 없이 툭 뱉은 말로 상대방이 상처를 받았을 수 있겠다 뭐 어쩌겠어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쩌겠어요? 까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뭘 해볼까요? 이거 해볼까요? 네! 저희 데뷔곡이죠. 어제 차이고 제목만 불러주시는 거죠? 아 이게 네, 그 부분이 제일 꽂히는 부분이에요. 한 소절 불러달라고 했는데 다섯 글자 불렀네요. 네. 네. 최근에 나를 좌절하게 한 건 뭘까요? 제가 아까 요즘 근황 물어보셨을 때 요즘 제일 많이 하는 말 얘기했잖아요. 왜 못해?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약간
뭐지, 진짜 자신감에 넘쳐 사는 얘기가 아니라 약간 광기거든요. 그러니까 못할 것 같으니까 그냥 이제 눈 뒤집어 까고 이제 왜 못해? 왜 못해? 왜 못해? 이렇게 하는 거죠.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이제 좌절? 좌절? 그거 왜 해? 약간 이렇게 약간 자기를 스스로 약간 세뇌시키는 거죠. 네, 다음. 다음은 이걸로 한번 가볼까요? 네? 이거는 그 모노트리 선생님들이랑 같이 했던 건데 사르른 녹아가요 색다르른 맛이 나요 이런 노래입니다. 콜라보였고요. 자랑하고 싶은 나만의 레시피 있다 없다. 저는 나만의 레시피라고 하기에는 너무 별게 아니지만 그 그릭 요거트에 애플 시나몬 그래놀라랑 과일 뭐 사과나 샤인머스켓 같은 거 올려서 꿀을 뿌려 먹는 걸 좋아합니다. 내 행복을 위한 레시피의 재료는 고양이. 아, 다들 공통점이 있구나. 네. 고양이를. 또 고양이를 두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두 마리. 저희 집 고양이는 엘레강스고요. 엘레강스. 아, 엘레랑 강스. 타니네 집이 마루. 마지막. 나의 겨울 여행. 사랑하는 나의 겨울 온 세상이 하얗게 빛날 때 이런 곡입니다. 나를 겨울로 데려다 주는 것들은 사실 뭐가 저를 겨울로 데려다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겨울이 알아서 오는 거잖아요. 그냥 너무 티야. 그쵸 그쵸. 뭐가 뭐를 마시면 겨울이 된 것 같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온도가 10도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점점 겨울. 아, 이런 걸 보고 티라고 하는 거구나. 진짜 완전 약간 벽이 느껴지네요. 아, 그래요? 저는 슬리퍼요. 저는 항상 슬리퍼를 거의 똑같이 신는 슬리퍼가 있는데 진짜 추울 때 바꿔요. 진짜 발이 얼을 털신? 것 같을 때. 네. 그 냄새 나는 거? 그리고 진짜 더울 때 그 털신이 다시 여름 걸로 바뀌고. 그래서 슬리퍼에 따라 저는 1년에 신발 두 개밖에 안 신으세요. 그래서 저렇게 냄새 나는 거라고 네 말하고 있는데 하나 좀 사주세요. 아, 최근에 바꿨어요. 제가요. 뜯어져가지고. 진짜 할 말 정말 많아요. 다은 씨가 저한테 선물을 정말 자주 많이 해주는데 네. 뜯질 않으세요. 왜요? 매번 다들 물어보시는데 뜯는 걸 잘 못해요. 뜯는 걸 잘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지가 포장지를 뜯는 걸 잘 못해요. 뭘 줬다는 거는 얘기해주니까 안 쓰고 모셔두는 거야 그냥. 사는데도 오래 걸리는데 포장지 뜯는 데는 더 오래 걸려. 조금 이상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신발 1년에 두 켤레 신으시고 겨울로 데려다주는 것이 신발이다. 네. 다은 씨는 뭐 있어요? 저는 캐롤. 오, 맞아. 계절의 변화에 그렇게 막 좋아하거나 뭔가 들뜨는 타입도 아닌데 캐롤! 그리고 뭔가 거리를 장식하는 그런 전구 장식들 그런 건 조금 설레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연말이구나. 그리고 전 그거 좋아해요. 이렇게 딱 문 열고 밖에 나왔는데 겨울 공기로 바뀌는 딱 그 날이 있어요. 공기, 네. 맞아. 겨울 하면 생각나는 나의 페이보릿 송 어떤 곡들이 있을까요? 더 크리스마스 송을 진짜 좋아합니다. 와. 노래로 말해주세요 라고 써있네요. 이거 불러야 되는 거죠? Chestnuts roasting on an open fire Jack Frost nipping at your nose. 아, 이 끄듬이 되게 엄청 매력적이시구나. 감사합니다. 어떻게 각자 또 뭐 겨울하면 생각나는 페이보릿 송? 전 이거 몰라요? I don't wanna love for Christmas. 근데 유리에다 대고 나니까 좀 이건 뭐야?